택배라는 직업이 1분 1초를 아껴서 아낀 시간으로 더 많은 업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능력이 곧 본인의 수입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비교적 편하게 높은 효율로 근무 업무가 진행되지만은 좋지 못한, 다시 말해서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주로 하시는 기사님들은 그 능력에 따라서 업무 시간은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뭐 세대마다 이렇게 배송을 하기가 되게 힘든 구역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타입의 지역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배송을 할 때 올라가면서 해당 층에 뭐 큰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좀 물건이 짐이 많거나 그런 층마다 쓰면서 그 물건들을 층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미리 물건을 내려놓고 제일 위층에서 맨몸으로 내려오면서 배송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일이 서서 이제 뭐 배송을 하기에는 복도식이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과의 마찰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1층이랑 5층에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몇 층부터 배송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뭐 1층이다, 뭐 5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위치에 따라서 배송 순서가 바뀝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다른 층에 있다 이러면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 1층을 배송하고 엘리베이터가 오면은 바로 5층으로 배송을 하든지, 갔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1층 거는 후순위로 두고 5층 먼저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1층 걸 배송을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들도 아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탑차에서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송할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재를 딱 정리를 잘 하고 섞이지 않게 적재를 잘 해서 본인이 해당 구역에 갔을 때 물건을 빨리빨리 찾아서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 하면서 노하우를 쌓으시면서 이렇게 좀 적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물건이 내려오는 순서가 큰 물건이 먼저 내려오고 작은 물건이 뒤에 내려오고 이러면은 저희가 적재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내려오거든요. 어떤 막 작은 것 막 내려오다 갑자기 큰 거 막 물건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적재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탑 내부에서 바닥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그러니까 최대한 벽면 쪽에 붙여가지고 높게 쌓는 식으로 적재를 하고 있다가 큰 물건이 나오면은 큰 물건을 이제 남아있는 공간에 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높이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그게 물건이 이동 중에 쓰러지지 않는 걸 가장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렇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높게 쌓다가 큰 물건이 나오면은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하면서 그날에 뭐 예를 들어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에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 큰 짐이 많다고 하면은 그날 유동성 있게 조금 B구역, C구역 구역을 조금 줄이면서 A구역을 좀 넓게 잡으면서 물건을 적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1인 세대가 많은 빌라나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작은 행량성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물건들은 적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박스처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 봉투며 뭐 이렇게 크기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쌓으면은 이게 펑크러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물건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구역은 최대한 이제 단프라 박스라고 하는 저희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담아놓거나 아니면 포대자루에 담아서 그 지역은 따로 묶어서 적재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분류를 하면서 배송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이제 배송지에 가서 이제 분류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송을 해야지 물건을 찾는데 시간도 단축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축된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익을 더 높게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분류 작업이 매우 중요한 택배기사의 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다고 치면은 A구역과 B구역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A아파트랑 B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를 배송해야 되는 상황인데 B아파트 구역에 물건이 A아파트 물건이 쓰러져서 들어가 버리면은 A아파트를 다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B아파트를 갔는데 A아파트 물건이 나와버리면은 A아파트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이지 않고 배송을 해야지 본인의 그 이동 범위도 줄일 수 있고 배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